오른발 엑셀로. 자, 붕. 줄이에요. 때, 클러치 밟고 3단, 2단. 2단. 클러치 잘 들고. 다시 클러치 밟고 돌발 나옵니다. 클러치 밟고 돌발 나오면 브레이크 밟으세요. 돌발. 브레이크. 돌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한 자, 가속 구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예. 이제 좀 이따 가속 구간 하고 나서 채전기 하고 다음 시간에 주차. 주차 가장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4교시, 4교시에는 전체 코스. 그렇죠. 예. 자, 오른쪽에 보시면 표지판이 보면 20 언더바라고 돼 있죠? 네. 저거는 20 이상 올리란 뜻이에요. 저 멀리 표지판은 20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서는 20 이하로 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2단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1단으로 오다가 돌고 핸들이 똑바로 풀리면, 핸들이 꺾인 상태에서 2단을 넣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핸들을 똑바로 하고 차를 똑바로 맞춘 다음에 클러치를 받고 2단을 넣습니다. 2단 넣고 이제 클러치 천천히 들면서 진입을 하는데, 여기 표지판 저 뒤에 보면 두 번째 아사피 보시면 땅이 갈라져 있죠? 예, 네, 갈라져 있죠? 예, 밑에 바닥에, 그죠? 두 번째 아사피 끝에 보면, 꼬랑지 보면, 저기 이제 자석이 심어져 있어요. 이 차 밑에도 자석, 이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랑 자석이 딱 크로스 되는 순간에, 이 채전기가, 이 가속구간 있죠, 여기에? 네. 여기 청색으로 있다가 주황색으로 딱 바뀌어요. 주황색으로 바뀌면 이제부터 속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너무 빨리 속도를 올리면 감점되니까, 채전기를 보고 가도 되고, 아니면 저, 그, 땅 갈라진 부분이 이 대시보드에 지나가는 느낌 들면 그때 거의 주황색이 들어와요. 그때 이제 속도를 붕 이제 올리고 보세요. 붕 올립니다. 그때 올릴 때 속도를 올릴 때 클러치는 밟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동력이, 클러치 밟으면 동력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걸 밟아도 속도가 안 올라가요. 이걸 딱 떼줘야 이 엔진 쪽하고 바퀴 쪽하고 완전히 붙었기 때문에 붕하면 붕 올라가요, 속도. 자, 속도로 올라가고 이제 기어 변속을 해야 돼요. 기어 변속을 2단 상태로 왔죠. 3단 2단 넣으셔야 되는데, 속도를 올린 상태에서 기어를 넣으면 어려워요. 왜냐면 도로가 짧죠. 저기 해봐야 40m 밖에 안 돼요. 20 이상 달리면, 20 이상으로 속도를 올리면은 40m는 거의 한 3초면 지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넣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버리세요. 속도를 줄이면 한 10초 정도 여유가 생겨요. 10초 정도. 그러니까 10초가 여유가 생기니까 내가 여유 있게 기어를 클러치 밟고 3단, 2단 넣고 그대로 클러치 들어서 빠져나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 색깔이 초록색이 바뀌면, 초록색 바뀌면 이제 그때 1단 바꾸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과제를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속도 과제 하나랑 기어 변속 과제. 근데 그 과제를 동시에 붙여서 하지 마시고, 국어 시간은 국어 숙제, 영어 시간은 영어 숙제한다 생각하시고, 아, 속도 과제가 국어 숙제, 그 다음에 기어 변속 과제 영어 숙제라 생각하시면 돼요.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속도를 줄일 때, 자, 클러치를 밟아도 상관없습니다. 속도 줄일 때 브레이크로 살짝 완전히 멈추면 안 돼요. 예, 10km 정도 남겨 놓으세요. 완전히 멈춰버리면 감점 뜨니까. 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단을 넣었죠, 그죠? 네. 2단 넣고 클러치 다 들어야 되겠죠? 네. 자, 들고 갑니다. 그럼 오른발이 엑셀로 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채전기가 여기 이게 사라지면 채전 주황색 된 거예요. 붕. 됐죠? 20 이상 줄이세요. 줄이면, 자, 저기 보면 도로 갈려져 있죠? 네. 아직까지 여유 있죠? 네. 천천히 가고 있죠? 네. 천천히 가는 상태에서 3단, 2단 넣으시면. 아. 이것도 하면 돼요. 아주 쉽죠, 그죠? 예. 3단은 그냥 갔다가 오면. 그렇죠. 돼요? 3단만 제대로 갔다 오면 돼요. 아~ 갔다 오면 돼요. 이때 클러치를 꽉 안 밟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어가 제대로 안 들어가요. 네. 예, 클러치 꽉 밟아야 3단, 2단 하고 그게 클러치 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초록색 되면 이제 일단 바꾸시면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자, 국어 숙제, 영어 숙제 따라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 1단 넣고 들어왔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클러치, 자, 핸들 똑바로 대면, 그죠? 네. 이제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 힘 빼고 2단 넣었어요. 그죠? 네. 클러치 잘 들었어요. 그죠? 자, 채전기가 주황색 됐어요. 붕! 됐죠? 네. 브레이크. 그죠? 클러치 밟고, 3단, 2단.
계속 차는 굴러가죠. 클러치 밟으면 굴러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빠져나오면 초록색으로 바뀌면 클러치 밟고 정지해도 상관없어요. 정지하든지 안 해도 일단 넣고 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보면 제가 하는 거 잘 보면 급하게 안 하죠. 여유있게 해야 돼요. 여유있게 하는 방법은 뭐라? 속도를 줄여라. 자, 제가 한번 채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청색이죠, 그죠? 자, 1단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자, 발을 편하게 얹어놓으면 돼요. 힘 빼고. 자, 아직은 기어 바꿀 생각 하지 말고 핸들부터 똑바로. 자, 핸들 풀었죠, 그죠?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었어요, 그죠? 클러치 잘 들었어요. 한번 채전기 한번 보세요. 주황색 바뀌는 거. 자, 점선. 딱 지나갔죠? 바뀌었죠? 붕! 23, 브레이크. 그죠? 아직 여유 있죠? 클러치 밟고 3단, 2단. 그래서 잘 들고. 자, 버스 있으니까 버스 먼저 보내고요. 자, 초록색 바뀌었죠? 이때 일단 바꾸면 돼요. 자, 덜 발라오면 정지. 이상 바꿔. 여기가 마지막 돌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내가 자연스럽게 돌면서 2단 넣을 자신 없으면 멈춰도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연스럽게 클러치 밟고 2단 넣을 자신이 없으면, 자, 보세요. 넣을 자신이 없으면, 아, 클러치를 밟고, 그죠? 동력을 끊고 차를 멈춥니다. 이렇게, 그죠? 멈추고 기어를 넣어도 돼요. 단, 이때 주의할 점은 동력이 완전히 끊어졌죠. 이때 출발할 때 시동 꺼트리는 분들이 많아요. 클러치 확 들어서.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떼고 클러치를 확 들어서 꺼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하면 안 돼, 절대로. 그러니까 아까 달려오면서, 그 움직이면서 2단 넣었을 때는 안 꺼지는데, 아예 동력을 끊어버렸잖아요. 끊은 상태에서 차가 완전히 멈췄잖아요. 0이잖아. 이때는 8km, 7km 이상이 돼야 시동이 안 꺼지니까, 이때는 브레이크를 떼고 엑셀을 가고, 그죠? 가도 되죠, 그죠? 어차피 밟을 거니까. 가고 클러치 천천히. 안 꺼지고, 천천히. 천천히. 됐죠? 됐죠? 이제, 붕, 그죠? 주황색 불 들어오면, 핸들 보세요. 가볍게 잡으면 돼요. 힘주지 마세요. 붕! 앞에 보고죠? 줄여. 됐죠? 이제, 클러치를 밟고, 3단, 2단. 클러치 밟고 줄여도 상관은 없어요. 다시 한번 보죠. 이번에는 클러치를 밟고 줄여볼게요. 클러치 안 밟아도 되는데, 가끔 보면 이제 브레이크를 또 너무 또 세게 밟아가지고, 시동 꺼트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클러치 밟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단 자체가 지금 9km이기 때문에, 2단을 바꾸고 바로 클러치 때도 시동은 안 꺼져요. 근데 속도가 줄면 꺼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들어야 되겠죠. 자, 클러치를 밟고, 자, 멈춰도 상관 없어요. 멈추고, 2단을 넣습니다. 왼쪽 힘주고, 그죠? 힘주고, 여태 기어 3단이 안 들어가고 5단 들어가도 괜찮아요. 5단 들어가도 감점 안 먹어요. 근데 1단 들어가면 감점 먹어요. 그냥 편하게 넣어요. 넣었다가 바로 2단 넣으세요. 4단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시동 꺼지니까. 자, 2단 넣고, 이제 출발하죠? 네. 예. 자, 오른발 엑셀 가있죠? 자, 채전기 주황색 되면, 붕! 됐죠? 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써도 돼요, 이렇게. 그죠? 쓰고, 3단, 2단, 클러치 잘 들고. 이때 4단 들어가면 안 돼. 다시 2단 넣어도 괜찮아요. 네. 혹시 실수로 4단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 다시 2단 넣으셔도 돼. 둘 달. 하고, 끄고. 자, 1단 바꾸고 하면 되겠죠. 이제 본인이 할 거예요. 네. 처음에 잘 안 된다고 속상해 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 몇 번 반복하면 금방 하니까. 자, 이쪽으로 오세요. 신발 얇은 거 신었는데 훨씬 낫다, 그게. 네. 자, 클러치 밟고, 1단. 네, 브레이크 힘 빼고, 클러치 잘 들고. 자, 왼쪽으로 갑니다. 자, 오른발은 엑셀로 올려놓으세요. 자, 왼쪽 보면서. 그렇지. 천천히 풀고, 빨리 천천히. 자, 풀고, 풀고 더. 클러치 밟고 2단. 클러치 깎고 2단. 클러치 잘 들고. 들어요, 클러치를. 들어요, 더. 더. 자, 가죠. 자, 클러치 다 들어요. 자, 엑셀, 붕. 자, 브레이크 쓰고. 떼고, 브레이크 떼고. 아, 클러치 밟고 3단, 2단. 그렇죠, 클러치 들고. 잘했어요. 이렇게 알겠죠? 자, 다시 클러치 밟고 1단. 네, 클러치 들고. 네, 네. 그래서 속도 줄죠, 그죠? 발은 브레이크 편하게 얹어 놓으세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쓸 뻔했죠, 그죠? 네. 멈추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방금 잘했어요. 자, 이번에 돌발까지 나올 거예요. 네. 예. 클러치랑 예, 다 둘 다 밟아야 돼요. 안 그러면 시동 꺼지니까. 예. 자, 앞에 멀리 보고 차 똑바로. 예. 자, 똑바로 만들고 핸들 똑바로. 클러치 밟고 2단. 예. 클러치 잘 들고 이쪽으로. 천천히 들어요. 핸들 너무 큽니다. 핸들 너무 큽니다. 예. 오른발 엑셀로. 자, 붕. 줄여요. 때. 클러치 밟고 3단, 2단. 2단, 그래. 클러치 잘 들고. 다시 클러치 밟고, 돌발 나옵니다. 클러치 밟고, 돌발 나오면 브레이크 밟으세요. 돌발. 브레이크. 돌발. 돌발. 미사 깜빡이 그거. 미사 깜빡이 그거. 자, 1단 넣고. 1단 넣고. 그렇게 가지 세게 안 밟아도 돼. 자, 출발. 예, 잘했어요, 여러분. 예. 다시 바로 브레이크 살짝 얹어 놓으세요. 다시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세요. 꽉 밟아보세요. 클러치. 브레이크 밟아보세요. 브레이크 밟아보세요. 그래, 그 정도만 밟아도 돼. 예. 이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잘 들고, 바로 브레이크 얹어 놓으세요. 예, 편하게 얹어 놔. 그냥 발판이라 생각하시고. 예, 알겠죠? 발판이라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이게 습관돼야 돼. 도로주행 나가면, 이제 브레이크에 발을 얹고 계속 있어야 되거든. 안 그러면 자꾸 발을 내려놓거든요. 자, 왼쪽으로 한번 더 갈게요. 자, 왼쪽 보고, 차 똑바로 만들고, 주차 브레이크 자, 핸들 원위치 클러치 밟고 2단 안전 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2단. 예. 아, 2단. 예, 2단. 예, 헷갈리면 안 돼. 네. 자, 천천히 들어야 되겠다. 어, 꺼지지. 아. 그죠? 이래서 네. 떨어지는 거예요. 자, 발은 브레이크 놔두는 거 항상. 발을 편하게 얹어봐요. 발을 편하게, 그렇죠. 예. 오케이. 자, 오른발 엑셀로 붕 줄여. 예, 클러치 밟고 3단, 2단. 예, 2단. 조금만 더 빨리 넣어요. 클러치 잘 들고. 브레이크 힘 빼고. 클러치 밟고, 정지. 정지. 그리고 1단 바꾸고. 브레이크 좀 더 살살 밟아도 괜찮아요?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브레이크 뗀다는 얘기는 힘을 뺀다는 얘기예요.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자세가 원래 맞는 자세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2단 넣고 확 들면 꺼져요. 7km 이하에서는 명심하세요. 동력이 없으면 꺼진다. 예, 천천히 들어가는 거. 지금 진도가 아까 빠른 편이에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예. 예. 자, 핸들 천천히 원위치. 자, 원위치. 클러치 밟고 2단. 클러치 천천히 들고 2단 제대로 넣어야 돼요. 예. 자, 2단만 제대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들고 핸들 너무 왼쪽으로 꺾으면 차 저쪽으로 나가요. 자, 시동 꺼짐 감점. 자, 스톱. 지금 2단인 것 같죠? 네, 이걸 잘 모르겠어요. 4단이에요 지금. 지금 보면 4단이에요. 보세요. 클러치 밟아보세요. 자, 보시면 자 보세요. 그대로 빼볼게요. 네. 이게 2단이에요. 틀리죠? 본인이 이렇게 사선을 약간 사선으로 넣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4단 들어가요. 그러면 계속 시동 꺼져서 떨어지는 거야. 이 실수하면 안 돼. 무조건 아니면 1단 상태에서 왼쪽으로 힘을 주고 힘을 주서 이렇게 민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세요. 1단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돌 때. 여기서 2단 바꾸세요 하면 이렇게 이 힘을 여기서 빼버리면 안 돼. 빼버리면 4단 돼요. 봐요, 잘 봐요. 빼버리고 누르면 4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힘을 주고 2단 아셨죠? 다시 시동 거시고. 지금은 계속 1단에 있던 거죠? 그렇죠. 방금 2단 넣다가 4단 넣으신 거야. 아. 브레이크 발 얹고 편안하게. 아. 자꾸 올리려고 하세요. 자, 2단 넣으세요. 그렇죠. 브레이크 떼고, 오른발은 엑셀로 가 있고, 클러치 다 들어요. 자, 붕! 줄여! 브레이크 쓰세요. 클러치 밟고 3단, 2단.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3단, 2단. 2단 들어간 거야. 클러치 잘 들고. 정지. 비상 깜빡이. 정지 위반. 감점. 깜빡이 끄시고 1단 바꿔요. 출발. 지금 뭐가 문제였냐면 브레이크를 클러치를 꽉 안 밟았어. 아, 그럼 뒷바퀴가 힘이 들어가니까 네. 감점 뜰 수 있어요. 아셨죠? 네. 예, 정확히 해야 돼요. 자, 조금만 더 집중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우리 주차 빨리 들어갑시다. 아, 네. 조금만 빨리 들어가면 본인이 유리하니까. 몇 단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 보마 알죠, 우리는. 저 본인들은 어렵죠. 자, 클러치 밟고 정지할게요. 자, 기어 잡아보세요. 클러치 들면 안 돼요. 자, 앞에 보세요, 앞에. 앞에 보세요. 우리가 1단 넣고 이렇게 봤죠, 그죠? 네. 왼쪽으로 힘을 주세요. 왼쪽 힘 주고 이렇게 2단 넣었죠, 그죠? 네. 자, 붕 속도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3단, 2단 할 때 잘 보세요. 3단 할 때 앞에 보시고 느낌을 네. 한번 힘을 빼면서 밀어보세요. 자, 힘을 뺐다가 밀어요. 그럼 3단이야. 근데 어떻게 넣냐면 3단 하는데 힘을 주면서 이렇게 줘버린다. 이게 5단인 거야. 이렇게 해서 힘을 뺐다가 한번 놨다가 밀면서 3단이거든. 그러니까 1초만 쉬어주면 돼요. 안 쉬어서 그런 거야. 그렇지. 그리고 다시 꺾어서 2단. 알겠죠? 그림 그대로. 자, 2단 넣고. 자, 브레이크 떼고. 예, 오른발에 엑셀로 가 있으면 되겠죠? 클러치 천천히 들고. 그렇죠. 아직 속 돌리면 안 돼요. 채전기 보세요. 붕. 줄여. 브레이크로. 아, 브레이크? 클러치 밟고 3단 2단. 또 그래. 출발. 그리고 1단 출발. 머릿속에 그냥 모든 게 정리되어 있으면 돼요. 네. 예. 자, 이번엔 혼자 해보는 겁니다. 배운 거 그대로. 네. 틀려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해요. 네. 틀리면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니까. 머릿속에서 쫙 정리를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세요. 2단 안 넣었죠? 스탑. 자, 스탑. 클러치 밟고 스탑. 기어 중립 놓으세요. 자, 지금 중앙색 들어왔죠? 네. 이렇게 1단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핸들 풀리면 뭐부터 하라? 2단. 2단 넣어요. 핸들 풀리면 바로 바꾸세요. 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X를 밟는 거죠. 그죠? 네. 출발. 2단 넣고. 이제 감점 됐을 거야, 아마. 네. 진입 기어 2반. 출발. 그러니까 진입할 때 기어를 2단 안 넣었다는 얘기예요. 붕! 속도를 더 줄여봐요. 너무 빠르잖아. 그죠? 클러치 밟고 정지. 클러치 밟고 정지. 기어 중립. 자,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기어 변속 구간이 40m 밖에 안 된다 그랬죠. 자, 속도를 내가 2km로 가도 되고 3km로 가도 돼. 근데 굳이 지금 18km로 가고 있다고. 18km로 가고 있으면 내가 기어 변속하는 타이밍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럼 가속 구간 끝나기 전에 기어 변속을 못 타버리면 또 감점이죠. 그죠? 이 안에서 해야 돼. 이 안에서. 근데 내가 붕, 그죠? 줄여야죠. 줄여서 천천히 가면 되는데, 여기서 붕, 붕, 줄여서 천천히. 그죠? 이해되셨어요? 네. 이거 명심하세요. 자, 다시 출발. 1단으로. 1단 넣고, 클러치 꽉 밟고, 출발. 그러니까, 기어 변속 타이밍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속도를 못 줄이니까. 그렇다고 멈출 필요는 없고, 네. 예, 한 10km 이하로 가시면 돼. 10km 이하. 예. 좀 속도를 줄이라는 얘기에요. 20 넘어가면. 자, 한 번 더. 자, 이번에 되면 주차 갑시다. 혼자 하는 거예요. 발은 어디 있어야 되죠, 지금? 아니지, 거기 있어야죠. 출발. 자, 잘했는데 좀 아쉬운 게, 잘했어요. 감점 없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시험 볼 때 감점 먹을 확률이 좀 커. 왜 크냐면, 주황색 들어오면 속도 올리라 그랬죠, 제가. 근데 청색일 때 속도 올렸다고. 근데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진입 속도 2반 감점 떠먹는다고. 진입 속도 2반. 그러니까 색깔 보고 올리세요. 다시 한 번만 더. 자, 완벽해야 돼요. 지금 완벽하지가 않아. 불안해, 약간. 예. 완벽하게. 자, 차분히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
잘했어. 너무 잘했어. 오, 감사합니다. 뚜발, 뚜발, 뚜발. 기어에 신경 쓰니까 그런 거야. 아. 응. 자, 기어 1단이죠, 출발.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 이제 우리 가수 구간 할 때 이게 청색이 있었죠. 그럼 돌발이 나오는 거 알고 있잖아, 우리가. 마지막이니까. 아, 예, 돌발이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알고, 미리 알고 있잖아. 네. 그러면 기어 바꿀 생각 먼저보다는 뭘 생각하라? 멈출 생각, 먼저만 잡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단순해, 컴퓨터는. 예, 한 번만 더. 이제 마지막. 축하합니다. 속도는 잘 주는데 속도를 못 올렸어. 네. 돌발 나오겠죠? 파란불. 그죠? 반점입니다. 돌발, 돌발, 돌발. 브레이크 살살 밟아도 돼. 일단 바꿔, 이제. 비상깜빡이 끄고 가야죠. 자, 방 같은 것도 본인도 느꼈지? 네. 속도 제대로 못 올린 거. 좀 더 과감하게 올리세요. 줄이면 되는 거니까, 그죠? 다시 한 번만. 자, 이번에 완벽하게. 차오니까. 돌리고. 차량을. 그렇지. 잘했어. 클래스. 그렇지. 100점. 그렇지. 미리 밟고. 돌발 나오니까.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요. 클래스 확 들면 안 돼. 천천히 들어. 네. 자, 클래스 밟고 정지하세요. 자, 잘했어요. 이제 주차 가르쳐 줄게요.